지금부터 난초의 바위를 곁들여 그리는 성난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예로부터 사분자 중에 하나로 많은 사랑을 받은 이 나는 유려한 곡선미와 또 고고한 자태 그리고 맑은 향을 널리 퍼치는 것이 특징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또 절조의 상징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바위는 불변의 생명성, 특히 장수를 상징하여 왔습니다.
무구진견 미인심이라 구하는 것이 없으므로 참으로 미인의 마음을 본다. 구함이 없다는 뜻은 욕심이나 탐심이 없는 것을 말하고 미인의 마음, 미인심은 군자의 마음을 상징합니다. 구하는 것이 없으므로 참으로 미인의 마음을 본다.